리조트라는 그 고급 리조트입니다. 가장 깊은 곳에 있고요. 가장 친자연적인 네, 리조트입니다. 이 리조트를 제가 오늘 방문하게 돼서 여러분께 소개시키고자 합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 보이시죠? 쉐징인데 손님 오면 저거 둥 올려요. 네. 그럼 여기 다 준비하라 뭐 그러듯입니다. 보통 5성급 호텔에는 다 저는 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손님 오시면 징. 한다마니아 리조트인데요. 아, 랑카에서 제일 깊숙하게 있는 그리고 가장 친자연적인 그런 리조트입니다. 아주 고급 리조트고요. 와, 안다만에서 제일 깊이 짱박혀 있는 곳인데, 아주 자연적인 내추럴한 그런 느낌의 리조트입니다. 아, 이거 로비고요. 약간 낡은 느낌의 그런 자연스러운 리조트입니다. 저희가 뭐 스밍장으로 한번 피장하세요. 이렇게 내려보시면 밑에 이제 비치가 있고, 풀장이 있고 앞에 이제 비치가 있습니다. 이제 풀장과 비치를 보러 가겠고요. 로비로 내려오면 1층에 비치가 있습니다. 와, 멋지네요. 와, 여기가 고급 리조트인 게. 야, 이제 비치 쪽으로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비치 또 다른 모습입니다. 바로 BBQ도 할 수 있고요. 그렇답니다. 내려 또 이렇게 풀장이 여러 개 나눠져 있습니다. 이제 비치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브. 비치입니다. 아, 이거 고급 리조트 호텔들은 풀장과 이제 비치에서 수가 나는 조용하고 판타이천의 사람 많은 비치와 다른 고요함, 그냥 원시적인 느낌의 아름다운 비치겠습니다. 눈을 열심히 돌아야 되는지 눈동으로 계속 보이겠습니다. 밤에 저쪽이 바 같은데 밤에도 멋있을 것 같습니다. 멋있네요. 예, 안다마 리조트였습니다.